다른 관료들은 이미 반정군에 합류한 것과 싸웁니다. 허나 묘종 초가까지만 버티시면 도성 외곽 소고군들과 호응해 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. 이런 것이 궁궐만은 아닌 모양일세. 지키는 겸사복장이라곤 하나 자네 또한 조선의 무인이 아닌가? 형제를 죽이고 전쟁에 나간 장수에게 투항하라 명한 임금이스. 아직도 망설일 필요가 있는가? 무인이란 게 고작 이런 거요? 물러서거라.